아마 여기에 이 탄젠트 R 값이 211.333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6을 못 맞춰요. 이게 사람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수 입력에는. 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 제가 그려볼 내용은 요 놈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솔리드로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피스로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솔리드로 모델링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자, 지금 이거는 그래서 서피스로 모델링을 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좀 섞은 거, 얘는 솔리드로 모델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구겨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괜찮거든요. 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게 면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이제 바꿔버리면, 자, 여기 이 라인이요. 지금 봤을 때이 모양이랑 조금 멀죠, 거리가. 이런 부분은 또 서피스 모델링이 또 낫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걸로 작업을 해야 될지를 좀 결정을 잘 해줘야 돼요. 일단은 스케치를 탑에다가 그려줍니다. 슬롯을 하나를.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하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40 정도. 그 다음에 여길이를 한150 정도를 잡을 거예요. 너무 긴가요? 한120 정도로 갈게요.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은데, 그죠? 50 정도 갈게요. 50이면은 한 150, 120, 여기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요. 사이드 스케치를 한번더 해요. 프로젝트로 여기 길이랑 얘네들을 다 따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이 생기겠죠. 스케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은 솔리드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서피스 모델링 방법은 이제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그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슬롯을 하나를 그리는데요. 이렇게 맞춰서 하나를 그려주고, 그러면은 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면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커지면 어느 순간 이게 이 선과 이 점이 만나는 구간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컨시던트로 얘랑 얘를 이렇게 점을 맞춰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얘가 엄청 커질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 거리를 뭐한5 정도 잡는다고 쳤을 때 얘가 이제 한2 정도 커져요. 그래서 요 모양의 프로파일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볼브를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려주고, 근데 이게 어쩔 때는 또잘안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요 모양으로 이제 리볼브를 돌리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바디로 얘를 잘라내면 돼요. 요 평면으로다가. 그럼 딱 요만큼이 나오거든요? 얘는 버리고. 자, 요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익스트루드를 한번 조금 해서, 요 정도?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면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치수도 정확하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더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반대로 한게이 모양이고, 따라오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떠버리니까, 커팅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을 가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가 중심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면은, 솔리드로 하면 좋긴 한데, 아,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게 여기 있는 치수가요 바뀔 때 지금 요 치수도 계속 바뀌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안 따라오죠? 지금 에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이 슬롯이 안 따라오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이제 좀 오류가 많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려서 프로젝트를 좀 받아와야겠죠? 맞춰주고 탄젠트 다크 그릴게요.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올 거예요, 얘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리볼브를 어떻게 돌리냐? 여기다가 요 정도 하나 조금 맞아. 좀 프로파일을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이쪽을 쭉 줌아웃을 해보면 하단에 이렇게 점두 개가 보일 건데 이 점이 이 호의 중심 좌표예요. 그래서 이거대로 선을 또 하나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리볼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플릿 바디를 해주면 자,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자, 50으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계속 바뀌죠. 여기에 있는 치수는 여기 치수를 바꿔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계속 들리게 될 거예요. 이 R값은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치수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할 건지가 그리는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요번에는 제가 여기다 음각을 팔 건데, 음각의 R값을 이 R값과 정확하게 맞출까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스케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자르긴 해야겠죠. 스플릿 페이스 갈게요. 스플릿 페이스. 어차피 솔리드 모델링은 이제 더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 잘라내면,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서페이스 상태에서 지워주면은 될 거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여기다 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받아서 여기랑 여기를 이제 따옵니다. 이게 호의 일부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건 평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크 3포인트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퀄을 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R 값이 나오게 돼요. 자, 볼까요? 211.333이죠? 여기도 그럼 211.33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치수랑 똑같이 갈게요. 쇼 디멘션을 해서, 여기가 이제 D14죠? 그러면은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여기가 D14를 가주면은 똑같은 치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치를 해서 조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다가 스케치를 해주고, 인터섹트를 써야겠네요. 그죠? 인터섹트를 써서 개체로 여기를 따오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R값이 보이겠네요. 이게 또 211.333이 나오겠지. 탄젠트 아크를 그려버리면 당연히 211.333이 뜨겠죠? 이건 211.333이 안 뜰래 안뜰 수가 없어요. 안 나오네요? 아, 여기는 안 나오지. 여기는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그죠? 나머지 선들은 점선으로 조금 만들어주고, 스케치.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켜주면은 됩니다. 여기가 이제 211.333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패치로 면을 채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211.333 말고 200에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이 탄젠트 R 값이 211.333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6을 못 맞춰요. 이게 사람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수 입력에는 여기를 못 맞춰요. 여기를 맞춘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는 치수가 고정이 안 됩니다. 오버 컨스트레인이 뜨죠. 이거는 못 맞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200일 때 여기가 이제 200으로 다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이제 200이 뜨겠지. 200이 뜨죠. 이 높이도 6을 맞추고 R값도 200을 맞추고,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사람이 좀 유연성이 생길 거예요.